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넥스엣지로 나온 유니콘 건담 2호기 NC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넥스엣지 특유의 이 느슨한 프로포션이 눈에 띄고요. 역시 넥스엣지 제품답게 이 디테일 부분 상당히 충실하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코 프레임의 색상 구현도가 좀 많이 아쉽고요. 유니콘 건담과 동일하게 이 뒷면 재현도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이러한 제품의 외형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형부터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넥스엣지로 발매가 된 유니콘 건담 2호기 벤시입니다. 소체 자체는 앞서서 발매가 되었던 유니콘 건담 소체를 그대로 활용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벤시에 맞춰서 여기저기 바뀐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유니콘 건담과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디스트로이 모드 형태로서 사이코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노출된 사이코 프레임의 색상이 대놓고 주황색이라는 점, 극중이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제 금색깔에 가까운 톤으로 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예 대놓고 진한 주황색으로 색상이 나와 있어서 좀 아쉬움을 보여줍니다. 유니콘 건담은 그래도 빨강색으로 나름 잘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쪽은 진한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서 색상에서 좀 많이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부는 그래도 나름 사이코 프레임 노출을 잘 표현을 해놨지만 유니콘 건담과 동일하게 뒤를 돌려보면 백팩 부분이나 나머지 이제 노출되어 있는 다른 부분들은 전혀 구현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이 추가 클리어 파츠 같은 부분들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얘는 클리어 파츠라고 부르기도 참 미묘한 형태군요. 이러한 사이코 프레임 부분에 아예 파츠 자체가 없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현도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네요. 이왕 해줄 것 뒷부분까지 다 처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뒷면은 아예 재현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여기에 이제 양팔에는 벤시의 특징적인 무장 암드아머가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벤시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한다면 역시 이 뿔 상당히 거대한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뿔 부분은 또 메탈릭으로 아주 멋지게 도색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소체 부분에서의 이 사이코 프레임 부분은 상당히 아쉬웠지만 이 목 부분 장식과 뿔의 이러한 색깔 조형 부분은 상당히 멋지게 잘 되어 있어서 정면에서 보면 그래도 꽤 나쁘지 않은 외형을 보여주고 있죠. 소체는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좀 상당히 작은 발 사이즈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장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암드아머 시리즈가 추가되어 있는데 일단 팔에 장비되어 있는 암드아머 VS 그 와중에 또 팔 조인트는 쉽게 빠지는 유니콘 건담과 동일한 아주 잘 빠지는 형태. 자, 팔에 장비되어 있는 암드아머 BS입니다. 추가 파츠 형태로서 구현이 되어 있어서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따로 팔뚝에서 분리를 시켜줄 수가 있겠고요. 유니콘 건담의 빔톤파 꼽았던 기믹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팔에 장착을 할 수 있도록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추가 연장 기믹이라든지 이 디스토리 모드에 맞춘 추가 연장 기믹이라든가 뭐 그 외에 다른 형태는 구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보시는 형태 그대로 되어 있고요. 원래는 이제 포신 부분을 접는 수납 형태도 원래는 구현상 되어야 하겠지만 수납 형태에 구현이 안 됩니다. 그냥 딱 보시는 딱 이 형태로만 장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 팔에는 이제 암드아머 VN 거대한 이제 크로 형태로 전개되어 있는 형태에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가동이 되진 않고요. 지금 형태 고정 형태고 그나마 약간 이제 방향이라 그래야 될까? 이 정도의 조절이 가능한 가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로 이제 이 진동을 표현한다든지 이러한 이펙트 파츠는 또 구현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납 형태, 이렇게 뭉쳐있는 수납 형태로도 돌릴 수는 없고요. 지금 보이시는 형태 마찬가지로 외형 그대로 조형이 되어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유니콘 건담에서 빈 톤파 기믹이었던 이 팔뚝
이 조인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장비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뭐 색깔이 어울리진 않겠지만 마찬가지로 기미구 부분 활용해서 유니콘 건담에도 적용을 시켜줄 수는 있겠죠. 여기에 이제 백팩의 빔사벨 손잡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니콘 건담에서도 빔사벨은 별도 파츠로 구현을 했었죠. 벤시에서는 빔사벨 파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무장은 이 두 가지 정도가 되겠고 빔사벨은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동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체는 유니콘 건담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제 암담호가 추가되어 있고 얼굴 뿔이 바뀌고 했지만 소체 베이스는 그냥 유니콘이랑 동일합니다. 네, 얼마나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이 암드 아머는 좀 많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소체로서 한번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관절 부분이 조금 움직여져서 가동이 가능한 어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빼고 싶지만 많이 걸려서 조금 어깨에 가동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팔꿈치 90도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팔꿈치 가동 확인할 수가 있겠고 허리는 큰 문제 없이 뭐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는 허리 가동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고관절 부분 역시 뭐 잘 벌어집니다. 특유의 고관절 가동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사이드 아머가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벌어지는 형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무릎 실질적인 가동률은 90도에 가까운 무릎 가동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좌우 가동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이게 최대한 안쪽으로 꺾은 형태고요. 바깥쪽으로 꺾어도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각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발 자체도 작은 편인데다가 발목 가동도 썩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워두실 때에는 쓰러지지 않도록 좀 잘 조심해서 세워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세우는데 좀 많이 불편한 발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가동률은 역시 소체가 되는 유니콘 건담과 동일한 가동률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기믹과 부속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품으로서는 뭐 특별할 요소는 많지가 않은데요. 일단 부속품으로서 이제 빔 이펙트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굵직한 빔이 발사되는 형태의 이펙트 파츠가 되어 있는데 연출만 봐서는 거의 빔 매그넘급 약간 그러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이 빔 스마트건 발사 형태에 맞춰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쓰기가 힘들고 여기에 별도로 부속이 되어 있는 스탠드형 조인트가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꼽아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 이제 스탠드에다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빔 파츠는 이 측면 부분에 홈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이 스탠드 파츠를 끼워서 베이스랑 연결을 해갖고 뭐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하게 연결해서 각도라든지 방향을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빔 스마트건 VS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활용법 중에 하나인데 빔 파츠를 이제 발사하는 형태로 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이 끝부분의 이펙트가 상당히 작죠. 이것을 매뉴얼상에서는 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오메가몬에 들어있던 갸르르케논의 그 이펙트 를 연결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일종의 팁으로서 매뉴얼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 제품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즉석에서 지금 바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해당 제품의 매뉴얼이고요. 자 설명서란에 싹 보시면은 별매 제품인 넥스엣지 스타일의 오메가몬 파츠를 연결을 해서 활용하는 방식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오메가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전시를 하실 때 참고를 해서 같이 사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활용이 가능한 빔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고 스탠드 파츠 그리고 넥스엣지 공용의 스탠드도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는 뭐 매번 설명드리다시피 측면에는 다른 스탠드와 연결할 수 있는 조인트 구성 그리고 이 제품에는 이제 스탠드를 쌓을 수 있는 길이가 긴 기둥 파츠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유니콘 건담에 들어있지만 벤시에는 들어있지가 않네요. 그리고 동일한 형태로
45도마다 딱딱딱 고정이 되는 형태의 이 독특한 스탠드. 스탠드 조인트는 유니콘과 동일하게 고관절 사이 그리고 뭐 백팩부 엉덩이 쪽 뭐 다양하게 조인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구성품 구조는 뭐 이 정도로 똑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6년 6월 10일, 가격은 3,000엔. 뭐 특이사항으로서 유니콘 건담에 이어 2호기 이 벤시가 넥스엣지 스타일로 등장을 했고요. 양팔에 암드 아머를 갖춘 이형의 모습을 입체화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벤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이 지구 연방 우주군 재편 계획인 UC 계획에 의해 제작된 유니콘 건담의 2호기입니다. 지구 연방군의 오거스타 연구소에서 중력화 시험 후 1호기의 공간 기동 성능을 피드백하여 조정이 된 기체고요. 더욱 화려해진 안테나와 벤시의 모티브인 사자를 연상시키는 목 부분 장갑의 추가, 이 사이코 프레임 증설 변기, 암드 아머 장착 등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볼링 구독해봐요.